열식 같은 경우는 저는 열이 많고요. 네. 김지혜 씨는 열이,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니까 분명히 차이가 엄청납니다. 근데 저희는 애기랑 같이 자요. 그러니까 이제 김지혜 씨 핑계를 대죠. 애들 추우면 큰일 난다. 그래서 그냥 일단 자요. 저도.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가 마루에 배 깔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다가 무의식 중에 벗고 나가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마루에서 배를 깔고 누워있고 못 견디는 거야. 나머지 가족들은 여기 자고 있고. 그럼 아예 마루에서 주무시지 왜. 아니 근데 그런 거야 사실은. 나오더라도 이게 같은 침대에서 자서 발이라도 좀 닦고 그래야 이게 진짜 각방 쓰면 진짜 그건 아닌 거야. 그럼 저 같은 경우